둘, 셋. 안녕하세요. 쇼음악 중심의 MC 영훈,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MC 아일리세 원희, 라이젠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두 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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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희 러브 119 연락을 받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건가요? 아, 저는 선배님의 옆자리가 비어있다 해서 사이렌 울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와우. 네, 그 시그널이 완전 슈퍼 이끌림이더라고요. 마그네틱처럼 끌어당기길래 저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살짝 외로울 뻔했는데 두 분 덕분에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오늘 행복한 메모리즈 많이 많이 만들어봐요. 네, 벌써 저는 세 번째 MC인 만큼 오늘도 열심히 팬들의 마음에 어머나 돌직구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은석 씨의 돌직구 잘 봤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원희 씨는요? 아, 네, 저는 데뷔 후 첫 MC 도전인데요. 정말 많이 긴장되지만 스스로를 믿고 팬심에 강 스매시를 날려보겠습니다. 오, 네, 제가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아 팍팍 들어간 가곡까지 들어봤으니 바로 첫 이닝을 시작해볼까요? 각자의 무기로 한 방을 날린 이번 주 라인업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리스너들의 마음을 강탈 믿듯 믿보 온앤오프가 타석에서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라인 밖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매력 우아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신감 넘치는 홀런을 쏘아 올린 이펙스와 팬들 마음속에 안전하게 세이프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오늘의 승리 요정 저희 아일리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모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열띤 응원전을 시작해볼까요? 4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3팀 보여주세요. 비비 아일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밑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트로트계 에이스 노지훈 씨와 바람을 가르는 완벽 퍼포먼스 엔카이프 무대 위의 마스코트 캔디샵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나와주세요. 은석 씨, 원희 씨, 두 분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팀워크가 아닐까요? 아, 맞죠. 그쵸.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팀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제가 장명에 좀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블랙섀도우 은석 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훈 선배님과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포에버 영 어떻습니까? 아, 네. 와! 역시 이보다 더 완벽한 이름은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아주 기특하네요. 네, 좋습니다. 선배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포에버 영, 무엇보다 의미가 참 괜찮네요. 그걸로 하시죠. 그럼 이제 더 완벽해진 팀워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죠.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합으로 다음 무대들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힘을 합쳐 이분들의 이름도 널리 알려보자고요.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겠다는 유니스와 오늘을 궁금해하고 일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나우어데이즈 가요계의 새 숨을 불어넣을 키스 오브 라이프의 무대까지 모두 나와주세요. 자,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두 분 아까 오프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팬심의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쵸.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 스매시를 날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MC 권한으로 모두에게 어필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라이즈 출격합니다. 와,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기대 포인트는요? 기대 포인트는 아무래도 제가 아닐까. 아, 이거 인정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네, 이거야말로 완벽한 돌직구죠. 그럼 우리 원희 씨도 질 수 없잖아요. 네, 저는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time I won. 오늘도 역시 슈퍼 이끌림을 부르는 저희 아일리세 무대 꼭 함께 해주세요.
와우, 방금 음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강스매시를 맞아버렸어요. 네.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매력 어필에 나선 이분들의 무대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웰메이드 청춘가로 돌아온 이펙스와 레드썬, 모두를 홀리는 사이코스, 멈출 수 없는 질주 본능 M% 함께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4월 둘째 주 쇼 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울리는 패기의 출사표, 라이즈의 사이렌이 10위. 내면의 깊은 감성을 서정적으로 표현해낸 김호중의 그대 떠나도가 9위. 팬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세레나데,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가 8위. 꿈을 향해 더 높이 날아보자는 용기를 전해줄 아이유의 홀씨가 7위. 한번 맛보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 NCT 드림의 스무디가 6위. 완성형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심에 불을 지를 베이비 몬스터의 쉬씨가 5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르세라핌의 이지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방송 기준 동영상 조회수 탑3를 알아볼까요? 먼저 3위는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강렬한 맛, NCT 드림의 스무디가 6,065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2위는 눈부신 비주얼 스토리텔링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대사부가 11,905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자, 그럼 1위는 과연 어느 팀일까요? 네, 모두를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매력, 저희 아일리스의 마그네틱이 17,05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봄바람 타고 날아와 두근거리는 설렘을 전해줄 우아를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와우. 네, 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희 우아가 화창한 봄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와우 너무너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려요. 네, 우리 와우들이 기다려줬던 만큼 저희도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려왔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약 1년 5개월 만에 사랑의 설렘이 가득 담긴 곡으로 돌아와 주셨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블러쉬는요, 다가온 사랑에 부끄러워 설레어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한 소녀의 마음을 저희 우아만의 색깔로 녹여낸 그런 곡입니다. 오. 네. 와우. 봄과 잘 어울리는 간질간질한 분위기의 곡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직전 활동과는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포인트 안무 역시 기대가 되는데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이번 포인트 안무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You make me wanna. 와우, 여러분의 말처럼 설레는 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신곡은 언제 어느 때 들으면 설렘이 더 높아질까요? 요즘같이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에 들으면 아주 설레일 것 같습니다. 와우.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근거리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거리에 보이는 예쁜 벚꽃들을 보면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신나고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달달한 디저트를 먹을 때 가장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현장 열기 덕분에 두근거려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팬분들 와우들의 함성 소리를 들을 때 아주 두근거린답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는 우아의 무대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희 우아의 무대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모두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미로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 드리핀과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BAE 173의 무대까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나오세요!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깊은 여운을 남길 온앤오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처,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네, 온앤오프가 돌아왔습니다. 퓨즈들 보고 싶었어요? 예! 온앤오프가 괴물이 되어 퓨즈의 마음을 흔들러왔다. 캉! 와우! 예. 더 강렬한 모습으로 왔다! 와우! 와우! 서사 맛집, 명곡 맛집이라고 잘 알려진 만큼 이번 앨범도 역시 명반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이번 앨범 Beautiful Shadow는요, 네, 사랑의 이중성을 담은 앨범이고요. 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려서 이제 그만 이 관계를 끊어달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와우! 와우. 그중 타이틀곡 By My Monster는 강렬한 서사로 임팩트를 선사할 예정이죠. 어떤 곡인가요? 클래식한 분위기 and 강렬한 밴드 사운드 and 와우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2번 사막장 오케이 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이거 들으니까 이제 포인트 하면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스토리가 담겨져 있겠죠. 예. 네, 또 저희 온앤오프 이번 타이틀곡 안무가 역대급입니다. 아, 그래서 파트 하나하나가 진짜 포인트인데 파이만 몬스터죠. 몬스터를 표현한 이 손가락이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뮤직 스타트. 난 괴물이 될 것 같아.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넌 모른 척 지나쳐줘. 온앤오프 하면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신곡의 분위기와 가장 잘 맞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 노란 머리 숭준이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이제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몬스터 같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저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와이어 씨 몬스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옆에 근육, 와, 이 팔이 어머 와, 정말 괴물 같습니다. 근육을 얼른 확인하고 싶은 네. 그렇죠. 얼른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네. 그럼 오늘의 무대 세 가지 키워드로 스포일러 살짝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도서관. 도서관. 네. 저는 리더 형들의 간력한 보컬. 보컬. 저 같은 경우는요, 아름다움. 오, 다 해버렸다. 그럼 저희도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온앤오프의 컴백 무대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저희 온앤오프가 전하는 사랑의 서사 모두 모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모두를 구원하는 다섯 청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새로운 곡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크래비티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나오세요!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오늘은 과연 누가 1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사전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로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요? BBC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아일리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일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상에도 하지 못했는데 음악 중심에서 첫 번째 1위를 하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 빌리트의 구성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할 줄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그리고 태우 대표님, 방수야 프로듀서님,
임혁빈 대표님, 가주님 정말 구성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아이린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스페셜 MC 두 분, 은석 씨, 원희 씨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스페셜 MC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데뷔하고 첫 MC였는데요. 정말 긴장됐는데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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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내 맘에 달라붙어버려 boy. 빛나게 다시 인정할게. This time I want you like it's been there.